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. 작년부터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차례 작년부터 올렸습니다.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물이 쏟아지기 어려운 이유 몇 가지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. 저는 시종 일관 제 주장이 바뀌질 않았습니다. 예, 한결같이 매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. 근데 제 얘기가 맞았죠, 결과론적으로. 자, 그러면은 작년에 또 방송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왜 다주택자가 매물이 나온 어려운 이유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또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기사도 다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.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집 팔면 자산이 대폭 줄어든다. 굳이 집 팔 이유가 없다. 1주택자인데 어떤 젊은 신혼 세대인데 남편이 모르게 혼자 그 동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전세 끼고 있으니까 사실 자기 자본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조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고민이 여러 가지 되지만 떨어지더라도 팔고 싶지는 않다.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집 한 채에 있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든든하게 해주는, 어떻게 보면 실속을 좀 더 챙겨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 파는 게 맞는데 본인은 팔지 않겠다. 떨어지더라도.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자세는 아니죠. 아,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안 팝니까? 팔아야죠. 그만큼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한 채 있다, 집 한 채 있다, 이게 너무나 내가 살아가는데 위안이 된다는 거죠. 든든하죠. 근데 이제 자산이 팔면 대폭 줄어든다.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팔았다. 2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아, 어디 가서 나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. 근데 팔았는데 2억밖에 없어. 내 자산이 대폭 줄어든다. 허탈감. 자, 근데 왜 팔지 않냐? 증여가 유리하냐? 양도가 유리하냐? 여러 가지. 제가 이제 늘 이 라이브 때 질문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? 팔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? 여러 가지 전략을 제가 늘 장대장 TV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리는데, 자,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증여가 유리할까? 매도가 유리할까? 이 전제는요, 15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거를 5년 전에 7억 원에 매수를 했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. 두 채를. 똑같은 아파트 두 채를 계산하기 좀 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. 7억짜리 아파트를 5년 전에 두 채를 매수를 해서 지금 15억이 됐다, 두 채가. 자, 그러면 증여가 유리할지 양도가 유리할지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증여세. 이 15억짜리 증여세가 2억 370만 원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 1억 8,600만 원. 야, 증여 취득세가 증여세만큼 나옵니다. 증여세랑 증여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? 이게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는데 수증여이자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. 둘 다.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. 증여 받는 사람, 수증여자가 증여 취득세랑 증여세를 모두 내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증여 취득세도 원래는 3.5%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올려버렸죠. 예, 12%로. 물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자는 제외입니다. 근데 2주택자부터는, 다주택자부터는 공시가격 3억 초과되면은 무조건 12%가 되는 거예요. 자, 다주택자에도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면은 이거는 3.5%입니다. 알고 계세요. 자, 어찌됐든지 간에 증여세, 증여취득세 어마어마합니다. 이 증여취득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. 증여취득세를 왜 올렸습니까? 증여 못하게 하기 위해서.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저는 참 자꾸 징벌적으로 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있다는 게 못마땅합니다. 국민들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?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해야 되는데 편가르기 하고 우리 편 아니면은 그냥 때려잡으려고 그러고, 이게 참 국민을 둘러나누는, 이게 이제 조금씩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죠. 정권 말기가 되니까 또 20대 분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깨어납니다. 자꾸 돈을 줘서 표 따려고 하는 이 당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. 받지 않겠다. 아, 이제 깨어나기. 역시 젊은 층부터 이게 깨어나야 됩니다. 그래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. 자, 그래서 증여세랑 증여취득세를 더하니까 38,900, 약 4억 정도가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양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두 채 중에 한 채죠. 조정 대상 지역이고. 자, 그랬을 때 양도세가 3억 7,400. 자, 지방세가 양도세 10%죠. 지방세가. 그래서 4억 1,000만 원.
증여세보다 높게 나오죠. 그러면 6월 30일 날, 한 달 후에 5월 30일 날 매도했을 때랑 한 달 후에 매도했을 때, 즉 이걸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느냐. 올해 6월 1일부터 2주택자, 3주택자는 플러스 10% 중과가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4억 9,800, 약 5억이 나옵니다. 얼마 정도? 네,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. 한 달 사이에. 어마어마하죠? 이 중과되는 게 그만큼 세금 부과가 굉장히 적지 않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3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. 플러스 10%씩 더 되죠. 5월 30일 날 양도했을 때 3주택일 때 4억 9,800. 지금 2주택자가 6월 달에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. 10% 중과하기 때문에. 6월 달에 파는 거는, 야, 이건 거의 6억이 가까이 됩니다. 다주택자, 3주택자 이상일수록 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증여를 했을 때 3억 8,900, 2주택일 때 5월 달 매도했을 때 4억 1,000, 6월 달 매도했을 때 4억 9,800, 3주택일 때는 더 늘어나죠? 증여가 유리하다는 게 나옵니다. 물론 양도 차익이 적다고 한다면 양도가 유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 차익이 많으면은 양도가 훨씬 더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양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. 양도 차익이 없다. 그럼 양도가 유리하죠. 당연히 증여는 네, 시세대로 가는 거고.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. 케바케라고 그러죠. 케바케. 장대장은 해바케. 요즘 아재 개그가 잘 먹힙니다. 아, 예.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계속해서 이 그런 원인들을 보겠습니다. 자, 내 아이는 내 집 갖기 어려운 시대. 무슨 얘기입니까? LTV, 뭐 DTI, DSR이라고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.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LTV를 90%까지 해준 걸 갖다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이 DSR 40%다. 이게 뭡니까? 결국에는 소득 대비해서 내가 지출하는 걸 다 따지기 때문에 LTV 90%까지 해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만큼 예, 혜택을 보지 못한다. 결국에는 또 거기서 또 소득의 양극화가 자산의 양극화로 갈려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점점 이런 이유가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뭡니까? 현금 들고 있기 무서운 시대. 팔고 딱히 살 게 없다. 지금 보세요. 자고 일어나면 어디 2천만 원 올랐다. 어디 3천만 원 올랐다.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. 이 유동성이 너무나 지금 크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LTV라든지 이런 걸 진작에 우리나라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.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. 그런 부분입니다. 제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계산해둔 부분도 있죠. 그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다주택자가 매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. 자,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원리 또 계산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느 쪽 선택을 하면 유리할지 늘 고민하시고 예, 이런 고민이 바로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사전 접수해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. 또 해외에 계신 분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주셔서 상담하고 계시는데 예, 지금 그리고 교포들도 이민 다시 역이민으로 한국 들어오신 분도 많습니다. 한국 물정을 모르신 분들 괜히 또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장대장TV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